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음유시인, 감성장인, 노래하는 치료사 임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임용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바로 오늘 3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가족 영웅시대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전국적으로 영웅시대 카페가 조선가정돕기 그리고 미혼모가정돕기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계에서 그리고 또 많은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팬덤은 사실은 처음 봤다. 그리고 나훈아 씨 이래로 조용필 씨 이래로 오래간만에 봤다. 물론 기존 생일 축하나 생일 팬덤 문화는요 아이돌 그룹에게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생일보다도 임영웅 씨의 생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더 팩트의 강기롱 국장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팬덤을 얼마만에 보는지, 이런 팬덤의 효과, 그리고 더팩트에서 함께 자회사가 팬인스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주나 일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더팩트의 강일홍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강일홍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권 교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아우, 전에 인터뷰하고 강일홍 국장님에 대한 믿을 예. 수 있다. 정말 이런 언론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임용웅 씨의 생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6월 16일이 생일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네. 저도 32년 동안 뭐 방송 생활하고 연예인 생활했는데 네. 이렇게 인기 생일이 전국적으로 네네. 이렇게 뜨거운 물결이 있는 건 또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 이게 참 굉장히 드문 케이스 같아요. 물론 네. 이제 트로트 붐이 좀 최근 2, 3년 사이에 뜨겁게 불었고 네네네네. 또 트로트 중에서도 남자 가수들, 라이징 스타들이 굉장히 그 열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1, 2, 3 진선미 중에 이제 진으로 임영웅 씨가 대중 앞에 쓴 이후에 네네네. 임영웅 팬심은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이게 뭐 사실 한간에는 네. 트로트가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방송 관계자나 기자분들 심지어 저조차도 이거 너무 빈번하게 뭐 MBC, KBS, SBS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리지널이 따로 없다고 그러긴 하지만 포맷이라는 게 방송 포맷이라는 게 어쨌든 많은 방송 수많은 방송에서 네.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네네네. 좀 너무 많이 남발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그런 단계를 벗어난 이제 아이돌급 이상의 팬심이 작동을 하는 바람에 네네네네. 뭐 그런 어떤 트로트라든 어떤 장르를 떠나서 임영웅 개인에 대한 인기가 네. 이건 뭐 당분간이 아니라 뭐 한동안 임영웅의 이 열기는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일이 내일인데 네네네. 이 각 기업별로 예를 들면 보통 스타가 생일이 다가오면 팬들이 어떤 팬클럽을 통해서 그 기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긴 합니다. 네네네네. 근데 임영웅 씨처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팬 축하 행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BTS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실은 BTS 전체의 사랑이고 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큰가라고 할 때는 글쎄요라고 했는데 임영웅 씨는 지금 단독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이 들썩거리는 걸 보고 네. 와 정말 팬덤이 정말 뜨겁구나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역별로 뭐 영웅 시대라는 팬클럽이 있지만 또 네. 지역별로 명칭을 따로 붙여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아, 참 대단하고요. 네. 사실은 팬스타라는 팬스타라고요. 트로트 가수들을 리스트를 네네네. 인기도에 따라서 매기는 순위가 있어요. 있죠, 있죠. 아주 유명하죠. 네, 팬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걸 이제 네. 제가 있는 이제 더 팩트에서 이 팬스타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같이 운영하고 있죠. 네.
원래는 아이돌 스타 중심으로 해왔는데, 네. 트로트 팬심이 커지면서 이제 팬앤스타를 트로트 팬앤스타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국장님이랑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마케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이돌 그룹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는, 네. 언젠가부터 우리 임영웅 씨를 비롯해서 미스터트롯 탑세븐의 생일이 될때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더 뜨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팬앤스타가 랭킹을 매긴 이후에 네. 남자 랭킹 25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임영웅 씨가. 아, 그래서 가, 대박이다, 뭐 거의 대박이다. 독보적이라 할수 있는 게요. 네네네네. 6월 둘째 주 트로트 남자 랭킹 투표에서 보면은 네. 1,800만이 넘었습니다. 투표 와, 수가. 투표 수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할 때 네. 물론 워낙 최근에 발표했던 두달 전에 발표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네. 뭐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 폭발한 거 아주 비교할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가 남자 랭킹 투표에서 나왔다는 거는 네. 이거는 이 투표수하고 조회수하고는 좀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는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네네네네네. 반복해서 들어볼 수도 있지만 네네네. 투표라는 거는 예,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네. 그 다양성이라는 게뭐 영웅시대 어디에서는 또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또 네네. 영웅시대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뭐 한부모 가정 또 조손 가정 이것도 참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 분께서 네. 각자, 아까 지역별로도 말씀드렸지만, 팬분들이, 전체 총괄하는 거 말고도 별개 따로따로 이렇게 네네네. 각자 다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쌀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이런 후원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과거, 기존에 했던 다른 스타들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6월 16일 생일이 가면은 곧또 7월, 8월, 9월, 물론 이제 전에 인터뷰는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인기 지수잖아요. 네네. 우리 강 국장님이 봤을 적에는 뭐이 정도라면은 9월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가더라도 그냥 계속 쭉쭉쭉 상승된대요, 이거. 제가 보기에도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7월부터 아마 대구 공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예. 주에 6월 18, 19, 20이 대구 공연입니다. 네네네. 그 네네네네. 공연이 대구 공연이 첫 공연하고 아마 앵콜 공연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 주는 광주, 그 다음엔 네네. 이제 7월달엔 서울로까지 연결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달아 있는데 지금 8월 달 티켓도 네. 벌써 아직 오픈을 아직 안 했는데도 7월 공연이 전부 다 매진이 됐기 때문에 6, 네네네네. 7월이 그래서 8월 공연을 지금 사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네. 티켓이 전부 다 매진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티켓을 구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의도 오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제작자가 네네네.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제작자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 대구 공연 제작자랑 네네네네. 그랬는데 앵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8월 중에 티켓을 미리서부터 네. 예매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얘기하다 이 공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임영웅 씨를 비롯해서 탑6가 이제 9월 12일 날 계약이 TV조선하고 또 그렇죠. 이제 위탁 에이전시가 이제 끝나잖아요. 누에라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각자 원소속사 또는 이제 새로운 소속사로 갈 텐데 네. 지금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네. 대기업하고의 어떤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 부분은 뭐 네네네네네. 나중에 뭐 밝혀질 얘기지만 네네네네. 콘서트가 아마 9월 이후에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네. 9월 8월 9월 이쯤에는 콘서트가 막 정상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네네네네. 콘서트가 확장될 거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공연으로 하는 거는 9월 12일까지는 모여서 하지만 그 네네네. 이후에는 임영웅 씨는 아마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그러니까 것이고요. 벌써부터 영웅 시대 팬들은 네. 그 탑식스 콘서트 다음에 단독 콘서트를 또 그렇게 맞아요. 원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임영웅 씨 인기는 절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이런 추세들이라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뭐 임영웅 씨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31살이니까요. 장민호 씨나 명탁 씨에 비하면 더 어리고, 물론 더 네네네. 어린 정동훈 씨도 있지만, 어쨌든 임영웅 씨의 인기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이 독자적인 인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강 국장님은 워낙 많은 아이돌에서부터 많은 연예인들을 직접 인터뷰도 하셨지만서도 뭐 우리 영웅 씨를 위해서 생일 축하의 메시지 한마디를 건넨다면 어떤 말씀을 건네고 싶으세요? 저는 뭐 사실은 아까 팬스타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네. 늘또 그런 어떤 임영웅 씨가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도 늘 간접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요. 네네네네. 이번 생일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작년 생일보다도. 뭐 어쨌든 올해 2년 차된 올해 네네네. 미스터 트롯 이후에 2년 차인데 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또 개인적으로도 물론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걸 더욱더 잘, 이미지 메이킹 더 잘해서 네네네. 이번 생일을 기해서 많은 팬심이 하나를 뭉치고 또더 폭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네네네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9월 12일 이후에 네. 독자적으로, 임영웅 씨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할수 있을 때더 네. 큰, 영역을 좀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팬앤스타 투표도 많이 좀 독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네. 네이버에 보니까 강일홍 기자님을 검색하니까 또뭐 구독과 응원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제가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뭐 이미 많은 분들이 네. 성원을 많이 해줘서 네. 전뭐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네네네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제 기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뭐 네네네네. 한번 구독해 주시면 뭐 저희 한번 감사드리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영웅시대 팬들이 사실은 이 팬과 가수는 하나잖아요. 네네. 우리 내일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웅시대 팬들에게 인사 말씀한다면 어떤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까? 네, 영웅시대 팬들, 역시, 임영웅 씨 축하하는 거 못지않게, 또 임영웅 씨가 지금 현재, 인기와 여러 가지, 위치가 존재하는 건 아마 영웅시대 팬분들, 팬심 덕분이 네네네.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미스터트롯 공연 처음 할 때, 공연장에 콘서트장에 갔을 때 놀랐던 부분이 예전에 아이돌 팬들이 이렇게 팬심을 모아서 그 해당 아티스트에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커피를 이렇게 네네. 만들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역시 아이돌 팬심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다가 임영웅 씨그 미스터트롯 공연할 때 잠실 공연 첫 공연 때 제가 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팬들이 그 어떤 열화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저도 이 트로트 쪽에서도 이런 열기가 뭉치면 가능하구나 하는 걸좀 봤는데 그게 네네. 다 영웅시대 팬분들의 팬심 하나를 뭉친 게 아닌가. 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갔을 때 임영웅 씨가 계속해서 현재 이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 우리 네네.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권 교수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더 팩트의 강일홍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강일홍 국장의 임용님에 대한 기사를 좀더 발빠르게 보고 싶다라면요. 우리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강일홍, 그리고 구독, 응원 전부 무료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임용님의 생일을 축하하고요.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을 내서 어디 한 곳을 들려고 합니다. 그곳은 제가 갔다 오면은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시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임용님 생일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영시대 카페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임용님 31번째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 하루 임용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수명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임용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임용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시대 한분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용웅 최고, 영시대 최고, 강일홍 국장님 최고입니다.